그럴 리가. 4년이나 기다렸는데. 여기 파스타 두 개 주세요. 혹시 어떤 파스타로 드릴까요? 제가 추천해드려도 될까요? 저희 레스토랑은 로제 파스타가 시그니처 메뉴인데. 좋아요. 네, 그럼 그걸로 두 개 주세요.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베로나 씨, 반갑습니다. 팬이어서 그런데 사인 하나만. 이병윤입니다. 저 다음 주에 군대를 가서 힘이 될 것 같아서요. 감사합니다.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. 영광입니다.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?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일정을 잡아? 올해만 너 오페라랑 독창회가 몇 번이야. 노래할 때가 좋아서 다른 생각 안 해도 되니까. 계속 이태리에 있을 거야? 응. 너는? 계속 오스트리아에 있을 거야? 응. 아마도. 연주회가 계속 잡혀 있어. 아. 선물이 있는데. 비엔나에서 너 생각나서 샀다. 예쁘다. 고마워. 이건 뭐야? 비엔나 우리 집 열쇠. 아무 때나 와도 돼. 뭐? 아, 너 겨울에 비엔나에서 공연이 있다면서. 혹시 나 없더라도 집에서 기다려. 지난번처럼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면 진짜 화낸다, 응? 다신 그러지 마. 연주회 끝나자마자 미친놈처럼 달려가는데 너 벌써 비행기 탔대서 얼마나 힘 빠졌는데. 그래도 네 연주회는 다 봤어. 라흐마니노프 에티드 전곡, 쇼팽 에티드 전곡 진짜 굉장했어. 사실 그 공연 보려고 비엔나 간 거야. 일정 있어서 금방 돌아왔지만. 보고 싶었어, 로나야. 나도 보고 싶었어. 반주 맡아줘서 고마워. 청아예고 졸업식에서 내가 독창하게 되면 너가 반주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제...